우리 마음은 생각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얼마나 되나라는 거 관찰을 해봤더니 하루에 우리가 16시간 정도 깨어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 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4천 가지 생각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얼마나 많겠어요. 뭐 사랑, 직장, 일, 뭐 재산도 포함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즉각적으로 금방 답을 내려놓고 뭔가 해답을 척척 내놓는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뭔가 그럴듯한 획기적인 답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 쫓다 보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물음들, 가치 있는 영역에서의 문제들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선 알아야 합니다. 걱정 중독, 고민 중독은 계속 반복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편해지게 만들지도 않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아내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혼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표 쓰고 회사 그만둬야 할까요?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헤어져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환자는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팔아야 할까요?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뭐 사랑, 직장, 일, 뭐 재산도 포함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즉각적으로 금방 답을 내려놓고 뭔가 해답을 척척 내놓는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들은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결정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이 모든 조합들을 생각하다 보면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뭔가 그럴듯한 획기적인 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만 쫓다 보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물음들, 가치 있는 영역에서의 문제들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할까 말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라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선 첫 번째 점검해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상태에서 내가 우울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우울한 전망만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A라는 결정을 하면 내가 더 실패할 것 같아요. 내가 도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떠오릅니다. 우울한 감정은 부정적인 예측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관점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 생각의 폭을 좁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능한 대안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정이 너무 고조되어 있을 때는 나의 앞에 놓여있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에너지가 넘쳐요. 기운이 넘쳐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지나치게 과감해져서 위험을 자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걱정에 계속 휩싸여서 선택을 못하고 의사결정을 못하고 내가 고민만 하고 있다면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울하다면 좀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불안하면 관점이 좁아진다. 흥분하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정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을 좀 더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우울하다면 결정하지 않고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막 초조하고 불안하면 막 나쁜 생각이 휩싸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들떠 있어요. 좀 차분해질 때까지 하룻밤, 이틀밤, 아니 일주일 정도 결정을 유예하자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시간이
감정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걱정만 휩싸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가끔 111 기법을 추천드리거든요. 내가 어떤 A라는 결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단순히 떠올려 보는 것이 아니라 111 기법에 따라서 떠올려 보는 거죠.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내가 A라는 결정을 했을 때 하루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사표를 써야 될지 말지 계속 고민만 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내가 사표를 만약 쓴다면, 회사를 그만둔다면 하루 지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하루가 어떻게 될지, 그때도 과연 내 결정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이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정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때도 과연 옳은 결정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과 걱정에만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축을 길게 늘려서 하루, 한 달, 1년 이후에 내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걱정과 고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선택과 결정은 시간의 압력을 이겨냅니다. 대체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결정이 옳다면 내가 옳은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단기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더라도 1년 이후에 다른 생각이 든다면 그 결정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간의 축을 늘려서 자신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의 옳은 선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걱정과 고민에 매여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혼자만의 생각, 걱정에만 휩싸여 있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혼자서 머릿속에 갇혀서 하던 고민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는 나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항상 할아버지께 고민이 있어서 할아버지께 가면 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비록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들고 할아버지께 찾아간다면 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관점이 좀 달라지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다른 해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걱정 중독, 고민 중독은 계속 반복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효적이지도 않고 획기적인 답도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을 편해지게 만들지도 않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친구라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 어머니라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까? 돌아가신 할아버지라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라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유쾌한 친구가 아닙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 너무너무 인생은 행복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밀린 숙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직장에서 또 다른 일이 있진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아마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이 생각해서 떠오를 겁니다. 우리의 뇌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험에 대비하고 안 좋은 일에 대비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해, 이런 걸 대비해야 돼 라고 부정적이고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생각은 저절로 좋은 생각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조심하게 만들고 대비하게 만들고 잊지 않은 일을 떠올려서 나를 준비시키게 만드는데 익숙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훨씬 더 많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생각도 있고 원치 않는 생각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정갈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얼마나 되나라는 거 관찰을 해봤더니 하루에 우리가 16시간 정도 깨어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 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4천 가지 생각 중에 뭐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거지? 라고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에 대해서 놀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면 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서 시험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시험을 보다가 카드, OMR 카드에 잘못 적어서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시험을 보다가 앞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어쩌죠? 이런 있지도 않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생각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불쑥불쑥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서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괴롭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 친구는 선생님, 요즘 들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요 자꾸 야한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저 일요일마다 교회도 가고 평소에 항상 좋은 마음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야하고 불순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괴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떠올랐다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내가 핸들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리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약간 성난 코끼리와 비슷합니다. 코끼리를 막 채찍질 해봐야 내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더 제멋대로 날뛰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비난하면 그 생각은 더 날뜹니다. 그리고 나는 더 괴로워지죠. 우선 자기 마음속을 괴롭히는 생각을 천천히 관찰하고 어떤 평가나 비판이나 휘둘리려는 유혹으로부터 멀리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불쾌한 생각, 불손한 생각, 나를 괴롭혀 있는 생각, 후회, 반추, 예기 불안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떠오른다면 그걸 그냥 한편의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조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해석하는가가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때론 야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한 생각을 떠올리는 자기 자신을 두고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압박을 받을 때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시험 압박이 커지면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 맥락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 없다면 몸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몰입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달리면 제일 좋습니다. 달리기가 힘들다면 빠르게 걸으십시오. 수영을 하다 보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선생님, 밤에 어떻게 수영을 해요? 밤에 어떻게 달리기를 해요? 집에서 빨래를 개십시오.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세요. 하다못해 책상 정리라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도저히 컨트롤 되지 않고 괴롭히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 몰입 행동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생각은 점점점 옅어집니다. 신체 감각을 활성화하고 감각 경험에 몰입하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 사라지지 않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신체 감각에 집중하고 몰입 행동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의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병원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뭐 수험생이라든지 취준생, 한참 열심히 일하는 청년 직장인들 중에 나는 주의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환자인 것 같아요. 라고 의구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주의력 장애, 집중력 장애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흔히 돌아오는 대답은 선생님 문서를 읽는데요. 이게 한두 페이지를 못 넘기겠어요. 조금 읽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들어요. 책을 쭉 읽다 보면 몰입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열 페이지, 스무 페이지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몇 줄 읽다 보면 자꾸 잡념이 끼어들어서 집중을 못해요. 이건 뭔가 내 집중력, 주의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라고 제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집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탁월하지 않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 페이지, 스무 페이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책에만 몰입해서 무조건 쭉 읽을 수 있는지. 특히 뭐 수험 서적, 시험 공부, 막 읽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의 책, 그런 책을 읽고 집중을 할 때 과연 집중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인 피험자들을 모아놓고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게 한 겁니다. 물론 고전이고 좋은 책이죠. 읽으면서 몰입하는 사람도 재밌게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다 보면 그 긴 책을 한꺼번에 아무런 잡념 없이 집중해서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누구나 알 겁니다. 역시 실험에서도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딴 생각이 들었는지 버튼을 누르게 했던 거예요. 피험자에게 톨스토이 텍스트를 쭉 흘려보내주고 읽게 한 다음 책을 읽는 동안 잡념이 끼어들었는지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버튼을 누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한 10분 동안 읽는 동안 버튼을 눌렀던 빈도를 모아보니 10분 동안 약 1분 18초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데 생각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10분 정도도 몰입 못해요? 10분 정도도 이어서 집중 못해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수치를 퍼센트화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 중에서 13.2%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은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하고 나면 또 새로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한동안 연주를 하지 않고 바이올린을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연주를 하려면 반드시 조율을 새로 해야 됩니다. 계속 쓰면 또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치해 둬도 또 조여줘야 합니다. 집중력은 거저 얻어지고 주의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돌보면서 계속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집중력 유지 시간, 주의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잡념이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잡념이 끼어들었을 때 다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령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익혀서 주의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집중력이 1시간, 2시간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건 자기 자신의 슈퍼맨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3개국의 77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너의 마음속에 네가 원치 않는 불손한 혹은 나쁜 생각들이 떠오른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94%의 대학생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살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는 정갈하고 올곧은 생각만 나는 갖고 살아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은 불손하고 야하고 공격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에 압도되거나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나를 순간적으로 괴롭혔다고 해서 내가 비정상이거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결함들을 한두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내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결함이나 부족한 부분, 못마땅한 부분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코딩을 잘해도 버그가 생기듯이 우리 뇌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압박을 느끼면 불쑥불쑥 원치 않은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할 때 잡념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이다 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정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분 정도 책을 읽다가 뭐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두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내 집중력에 장애가 있다 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내 자신을 100% 완벽하게 작동하는 컴퓨터인 것처럼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